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어젯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유리. 분명히 혼자 잤는데 일어나 보니 눈앞에 토끼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깜빡하고 착각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일어나 보니 다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토끼 인형. 유리는 혹시 엄마가 침대에 인형을 놓은 거냐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그런 적 없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하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보지만 전혀 믿어주질 않는 아이들. 그날 저녁 엄마는 토끼 인형을 옷장 속에 넣어놨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 보니 또다시 토끼 인형이 있고 유리는 겁에 질리는데요. 그날 저녁은 아예 인형을 엄마가 안고 자겠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늘에 유난히 붉은 달이 떠있는데 붉은 달빛에 갑자기 일어나는 유리. 그리고는 눈을 뜨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밖으로 나가는데 엄마가 자는 방에 와선 토끼를 끄집어내죠. 인기척에 깬 엄마는 놀라서 유리를 부르는데 유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토끼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유리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지만 갑자기 움직이는 토끼. 그리고 인형은 유리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유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보지만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인형. 엄마가 뒤쫓아가서 인형을 유리에게서 떼어놓자 유리의 눈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빙의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일어서자 유리의 눈색도 다시 붉어지고 엄마는 유리를 안고 도망쳐보지만 계단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며 쫓아오는 인형. 유리를 데리고 집 여기저기 숨어보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때리고 싶다고 하는 유리. 엄마는 겁에 질려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도 눈이 붉게 물들며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행복한 듯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사람의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거대 토끼 인형이네요. 유치원 하원버스에서 내린 후 짱구와 인사하는 철수. 집에 도착한 철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순간 갑자기 꺼지는 천장의 등. 철수는 정전인가 보다고 하면서 경비 아저씨를 찾는데 경비실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 순간 탁탁탁 발소리가 나더니 철수 뒤로 뛰어가는 짱구. 철수는 짱구를 불러보지만 짱구는 대답도 없이 가버리죠. 철수는 짱구가 방금 버스 타고 갔다며 이상해하지만 짱구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짱구를 보곤 같이 가자면서 엘리베이터까지 뛰어온 철수. 하지만 짱구는 엘리베이터 안에 없습니다. 철수는 분명히 짱구가 타는 걸 봤다며 집으로 가는 7층을 누르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에서 내려서 집 앞으로 달려가지만 철수가 벨 누르기 위해 놓아둔 발판이 없습니다. 문을 두들겨 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초인종 위를 보니 7층이 아니라 8층으로 온 걸 깨달은 철수. 철수는 숫자를 잘못 눌렀나 보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7층을 누르지만 이번에 도착한 곳은 6층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7층으로 갈 수가 없는 철수. 철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며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8층에서 계단으로 한층 내려왔지만 도착한 곳은 6층입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살펴보는데 7층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거라며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역시나 엄마는 없고 엘리베이터 창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엄마를 불러보지만 엄마는 철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죠. 그때 또다시 짱구를 발견하곤 저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니 엄마가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사라지고 짱구가 탄 엘리베이터로 가지만 또다시 사라진 짱구. 그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철수는 옥상으로 가게 되는데 옥상 밖으로 나가 1층을 쳐다보는 철수. 그곳에서 방금 전 짱구와 인사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라며 믿을 수 없다는 철수. 그리곤 자기 자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당황한 철수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상한 저주에서 풀린 건지 7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난 짱구. 그리고 705호의 문이 열리면서 엄마를 만나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옥상에서 봤던 썩소짓는 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유리와 리얼 소꿉놀이 하러 힘없이 걸어가는 아이들. 그러던 중 짱구는 예쁜 누나들을 발견하곤 딴 길로 새는데요. 철수는 그쪽 길이 아니라며 짱구를 나무랍니다. 아이들 눈에 보이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철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며 짱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예쁜 누나는 아이들을 붙잡으며 마침 우리도 4명이라면서 볼일 보고 올 테니 자기들 대신 잠깐만 줄 좀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잠깐이라면 괜찮다며 줄을 대신 서겠다고 하고 줄에 서자 한순간 몸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 누나들은 방방 뛸 듯 기뻐하며 금방 오겠다고 하곤 가버립니다. 그 후 훈이는 앞에 아저씨에게 이게 무슨 줄이냐고 묻는데 그건 모르는 게 좋을 거라고 대답하는 아저씨. 그리곤 아직 창창한 애들인데 안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거리는데 그때 유리는 약속 시간에 늦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중에도 짱구 일행 뒤로 줄이 더 길어지고 아이들은 늦으면 유리가 화낼 거라면서 누나들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아저씨. 아이들은 뭔가 이상한 줄 같다면서 그냥 가자고 하는데 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몸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앞줄이 줄어들자 몸이 멋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그냥 갈 길 가는 사람들. 그 순간에도 줄은 점점 줄어들어 아이들은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줄 제일 앞에 보이는 정체 모를 검은 집. 그 집 안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들어가고 있었죠.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다며 이상하다는 맹구. 아저씨는 자기 차례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며 검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차례가 온 아이들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줄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때 기다리다가 지친 유리가 아이들을 찾아왔는데 아이들이 집 안으로 안 들어오자 갑자기 열리는 문. 그러더니 아이들을 빨아들이려는 듯 강한 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유리가 여기서 끝이라고 쓴 종이가 문에 붙어버리자 사람들은 끝났다면서 웅성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하고 새까맣던 집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이 집에 들어갔다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